모두 걱정하는데 혈관 건강을 좀 제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혀를 통해서 혈관 네.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. 아, 혀를 통해서? 네,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선홍색 예쁜 혀죠. 네. 이거는 혈관이 건강하다라는 사인이고요. 오른쪽은 색깔이 어때요? 검은색이에요.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저렇게 되는데 보통. 그러니까.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는데 저런 색깔이다 하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.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약간 검붉은 보라색이잖아요. 네. 이거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세요. 그 혀의 색깔이 선홍색인지 아니면 검붉은색인지 한번 나는 예쁜 핑크색이에요. 오, 약간 김영 씨가 약간 보랏빛이 도는데요? 약간 뭐 애매하다 볼까요?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. 네. 혀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을 보는 거예요. 뒷면이요? 네. 오, 저렇게 까매? 그러니까 왼쪽이 정상이에요. 어머. 근데 이제 오른쪽은 그 두 줄기 정맥이 굉장히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죠. 네. 완전 보라색이네요. 네, 이거는 이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.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좀 빨리 가보시는 게 좋아요. 혹시 오른쪽 같은 분은 없으시죠? 김한석 씨도 약간 보랏빛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많이 까만 것 같아요. 나도 그러네. 김양 씨 한번 봐보세요. 김양 씨. 김양 씨 많이 까마네요. 엄청 까매요. 엄청 까마네. 까매요. 그러니까 약간 보랏빛은 정상인데요. 아까 그 사진처럼 굉장히 심하게 유난히 검붉은색이다. 아니면 딴 사람에 비해서 내가 검붉은색이다.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다.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죠. 내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우리 김양 씨는 가서 체크를 받아보세요. 예예. 예. 네, 알겠습니다.